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소비 심리 위축과 매년 세금 잔액의 강행에 따른 세금 폭탄까지 맞으면서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06만 8천여 명이 신규로 창업했지만 74만 명 정도의 사업자가 폐업했습니다. 전국에서는 3천여 명이 창업을 하고 이 가운데 2천여 명이 문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임금 인상률은 현저히 낮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는 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내수 침체까지 이어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더욱 조여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AI로 인한 관련 업계들의 불가피한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점에 가서나 또 이런 데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에 오셔갖고도 지갑을 될 수 있으면 열지 않으려고 많이 애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해야 예전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릴까 하는 그런 연구를 늘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2016년 총 사업자는 670만 개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법인 사업자는 8.8%, 개인 사업자는 5.1%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들이 늘고 구직이 힘들어지자 대출을 받아 창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준비도 못한 상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음식점, 카페, 치킨 가게 등으로 몰리면서 업종 간 경쟁이 늘어남에 따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격 인하와 무리한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점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업 자영업자가 많은 순으로는 음식점업이 15만 3천 명, 20.6%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19.9%, 서비스업 19.7%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